자, 오늘 이 여인처럼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여기서 나오는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 가운데 비교적 후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최소한 두번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역 그 후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가 많이 부각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나와 있는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의미, 이것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은 같이 읽으셨다시피 이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처하는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요, 딴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 목적 뭡니까? 그 사람 위해주고, 또그 사람 대접을 잘해주고, 그 사람이 뭐 선생님의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런 귀한 손님을 모시는 그 초대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뭡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지 않고 공경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는 반대로 이 37절에서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주된 목적과 큰 관심은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심, 이 목적, 이 이유를 딱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47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 사함과 구원 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초대한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마침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아, 옳다. 잘 걸렸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어떤 말을 하나 보니까 3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정확한 표현은요, 이 사람이 지금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저죄 지은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그럼 그 죄인 된 여자가 자기한테 온 것을 금지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오, 미치광이 아닌가. 지금 그 뜻으로 혼자 말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시험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 목적, 그 관심에만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간에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또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었고,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44절부터 46절까지 이 바리새인에게 책망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려지고 있는 이 광경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도를 좀 갖고 있습니까? 같은 공간입니다. 바리새인 집이라는 그 공간에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이 그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간단한 어떤 그 가르침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내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관심, 내가 주님께로 찾아오는 그 목적, 이것이 무엇이냐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같은 예배당이란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예배당이란 공간 안에 함께 갇혀있지만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관심과 목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께 갖는 관심이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목적과 이유 이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합당하지 않거나 아무 관심이 없거나 아무 목적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안 주실 분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실 응답도 전혀 안 하실 분도 아니시고 내 간구와 내 예배를 늘 외면하신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이 갖고 오는 목적 여기 상관없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대하는 수준만큼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만큼 그 수준에 주님께서도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공평치 않으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공평치 않으시다 그 말이 절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내 관심과 내 목적 이것이 늘 100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똑같이 주셔도 다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정치 않고 공평치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 보십시오. 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거나 없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신들 그 주님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한 집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초대받지도 않은 한 여인이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전으로 찾아오실 때 가지고 계신 관심 또 어떤 목적, 이유 혹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 찾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 이 모든 것을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죄인 된 나를 새롭게 주시는 주님이란 관심으로 다 연결해 보시고 다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복받고 단순히 건강하게 되고 단순히 출세하고 만사 형통케 되는 것만이 주님을 찾는 이유이고 또 주님께 나오는 그 관심 그렇다면 이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실까 어떻게 나를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내 죄를 사하시고 물론 우리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죄짓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란 의미로서, 영혼의 호흡이란 의미로서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숨쉬고 나쁜 걸 닦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죄인된 심정으로 주 앞에 찾아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실까?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정결케 해주실까? 거룩해 하실까? 깨끗해 하실까? 이 관심으로 늘 바꿔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실 수도 있고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만사형통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자라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출세길 막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밑바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늘 살려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논리의 흐름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치관 모든 것조차도 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이 틀에 한번 끼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환경과 처지와 체면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담대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용서받아야 될 죄가 보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요, 왜 하필 향유를 담은 옥합, 또 왜 하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왜 손님 대접 잘 못해,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었나,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옥합을 깨트려 주 앞에 부은 그 향유, 이게 현재 시가가 얼마짜리인가 계산해 놓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이 당시 이 향유, 이것이 지금의 시세로 약 3만 불 정도로 갑니다. 3만 불 정도. 제가 엉뚱한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게 뭐 그렇게 비싼가 싶을 정도로 뭐 비싸겠죠. 하여튼. 근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만 불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 향유를 깨뜨린다, 이것은 뭐 사실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성도들조차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분들은 이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3만 불짜리 향유보다 내 죄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고 급박하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우리 바리새인처럼. 왜 그렇습니까?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3만 불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 이걸 분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는 것보다 여전히 3만 불짜리 향유 때문에 쩔쩔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향유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분주한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 향유는, 그 쩔쩔매는 향유는요, 바쁜 생활들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잠시뿐인지 이것만 잘 분별하고 계산할 수만 있어도 예수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반은 성공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섬기는 것이 늘 괴롭고 고통이고 귀찮고 짐이 되고 맨날 그 수준에서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 무엇이 급박하고 무엇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만 분간만 잘해도 예수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이게 충분히 공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만불짜리 향유, 내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해할 수 없던 이 여인의 행동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보시면,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송구스러움, 그 기쁨, 그 신뢰, 이것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수준에서 최대치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게 향유를 발라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수준에서 그냥 최대치로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대적으로 이 바리새인에게 지적하신 것, 야, 너 나 집에 들어오다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 너 내 머리에 기름 붓지도 않았지,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 이거는 주님이 째째하고 속이 좁아가지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죠. 이것은요, 그 당시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 초대한 그 집 주인이 그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보는 시각,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보는 그 시선은요, 단순히 선생님들 중에 하나, 좀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 중에 하나, 혹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한 미치광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관심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주님께 찾아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다 기본적인 거 하게 되면 내가 큰일 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관심, 주님께 나오는 그 목적과 이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고 최대치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서 관념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각하고 실제로 체감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최대치는 높아지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삶이 어떤가 가만히 보시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대치 엄두도 못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 앞에 씻어지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주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그냥 관념으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 관념이 아니라 자꾸 삶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풀도록 내질 못하니까 늘 예배 때만 거룩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했던 모습, 그 간절했던 모습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머리로서만, 관념으로서만,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지 이게 체감하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그 모습이 엉뚱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죄 사함 받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 모습, 또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향유를 올려드는 이 모습인데, 이걸 왜 주목해야 하냐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각자 숙제와 혹은 묵상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향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올려드릴, 주님께 부어드릴 향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내 죄를 사해주신 그 사실에 최대치의 감사를 담고 있는 그 향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래서 매주 봉헌 드리는 그 헌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요, 전도하는 그 열심이 또 향유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가 다 향유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 늘 올려드려야 될 그 향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늘 올려드려야 될 향유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되시면, 이 여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향유가 된다는 것은요, 나는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주님의 그 권위에 굴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사해주시고 죄 사함받는 그 관계는요, 반드시 권위를 생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사해주시는 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죄에 사함받는 것이 의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갑에서 나오는 그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요, 주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의 권위라든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권위라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권위, 이거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옆동네 사는 뭐 좋은 형 같은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자신들이 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뭐가 권위고 하나님 뭐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그 관계가 아예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시는 권위에 굴복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고 있는데 무슨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자칭하는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똑같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 동네 형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꿇어 엎드리고 굴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맞먹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용서하시는 주님께 늘 굴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심서 즐겨 나오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부어드릴 영적 향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래야 되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나오는 그 모습,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똑같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데 누가 누굴 미워하고 누가 누굴 오해하고 누가 누굴 헐뜯겠습니까? 그런데 분란이 있는 교회를 보면요,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 앞에 죄인된 심정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수두룩한 교회가 항상 분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는 결국 주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체들과의 관계 역시 화목해지는 모습으로 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장 초반부, 우리가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요, 8장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 뒤에 또 여러 사람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8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다른 여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초반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맛보여준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여러 여자들 중에 향유를 오늘 이 부어드린 이 여인도 반드시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풀타임으로 섬겼든 팔타임으로 섬겼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 여인도 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평안히 가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으로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언제나 숨어 다니고 언제나 주눅들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이 다 이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숨어 다니지 않고 이젠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가겠죠.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다 보니까 이 8장 3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던 그 여인의 무리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용서 받아야 될 죄인들이고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관심을 가지시고 혹은 이 관심만 가지시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부어질 향유로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 이 믿음을 여러분 현실에서 반드시 풀어내셔야 합니다.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 관념과 이 믿음을 가지고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여인의 감격과 감사와 구원받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권위에 늘 굴복하셔서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심서 찾으시고 심서 나오시고 즐겨 주님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또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